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는 남유다의 멸망과 멸망 이후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 이전에 이미 남유다는 왕을 스스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주권이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9년 정도 남유다를 이끌 때 더 이상 이렇게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바벨론을 향해서 배반을 하고, 이 배반을 한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향한 3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중동 근동 지방은 전투는 두 가지의 승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적군을 다 진멸하든지 아니면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성 안에 숨어 있으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토성을 쌓은 이유는 이제 공성전을 통하여서 전쟁이 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였는데, 무려 19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이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 왕 때 파놓은 수로를 통하여서 이 물 하나만으로는 버티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뚫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이 급히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결국 이 바벨론의 이 추격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이 보이는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것도 안타까운데 쇠사슬로 감아서 바벨론으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헐어버리고 도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게다가 성전도 허물게 되는데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솔로몬 왕이 세웠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났던 상징과 같은 이 야긴과 보아스도 무너뜨리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제사드릴 때 사용했던 녹그릇 과 보물들,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약탈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무너짐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허망한 결과입니다.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이 찬란한 역사는 정말 아무런 소용없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백성이 잡혀가고 남유다의 땅에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로 포도원 농사일에만 힘쓰도록 남겨졌습니다. 더욱이 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각의 나라로 뿔뿔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한 언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거나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러한 낙심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신구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이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게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기의 순간마다 매 순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낯설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그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또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부흥과 세계의 선교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무서운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선포되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함께 하셨고 분명하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모두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낯설고 하나님이 멀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현실에 당면하는 상황과 문제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매일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식하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구별되어진 1,000번째 헌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구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당장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 상황이 계속해서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주목하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오랜 시간 또한 언제 응답되어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낯선 하나님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허락되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망한 그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끝나는구나,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왕도 잡혀와 포로로 있고 이 바벨론 땅에서 1년 후면 5년 후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는 패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에월 무로닥 왕이 유다 포로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무려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망을 멸망해 나가는 그 시점에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셨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비록 나의 상황은 나의 감정은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낯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리라고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을 이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이 마지막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까 당연히 망하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으로 말씀은 마무리됩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죄의 자리에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영역으로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반응할 것은요,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망하고 쓰러지고 소망 없는 것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움으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것은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철저하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반응할 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중심 가운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장 숨이 막히는 그러한 삶의 문제와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숨이 막혀지는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할 것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장 숨이 탕탕 막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대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반응할 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그 때를 분명하게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은하니 끝났다, 하나님 소망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하여 주실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 분명하게 붙들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